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송은강입니다. 네, 제가 이 분위기를 이전에 참석했으면 좀 더 준비를 잘했을 텐데요. 네, 제가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구성원이 바라보는 생태계의 벤처 캐피탈인데요. 아마 바람직한 생태계가 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바람직한 생태계로 가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시작은 이겁니다.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 건강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건강하다. 사실 한국 벤처 캐피탈만 잘해도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저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벤처 캐피탈 현황을 보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지금 작년 말 숫자인데 135개, 대충 135개의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그들이 가진 펀드가 500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14조 원, 그리고 작년에 한 2조 원이 투자됐습니다. 네, 점점 조금씩 그 벤처 캐피탈의 숫자는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135개로 조금 늘어났는데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VC들이 좀 늘어났고요. 오늘 마이크로 VC 이동철 대표님도 여기 나와 계신데, 그 다음에 VC의 펀드의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 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뭐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돈을 중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큰 돈을 들어와서 잘게 쪼개서 작은 작은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을 보면 포트폴리오 회사와 LP라고 불리는 그 펀드 출자자가 있는데요. 제가 벤처 캐피탈 고객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이쪽만 너무 바라본다는, 죄송합니다. 이쪽이군요. LP만을 너무 바라보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 포트폴리오 컴퍼니를 바라봐야 된다는데, 그럼 바라본다는 게 뭐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고객이 양쪽이니까, 우리는 양면 마켓이니까 양쪽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벤처 캐피탈에는 일방적으로, 한국의 벤처 캐피탈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두가 요 LP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요. 저희 벤처 캐피탈들의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조금 적어놓은 걸 보고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AUM과 그 다음에 가치 증대, 회사의 가치 증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VC들이 LP를 바라보고 AUM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저희는 너무 AUM에 그리고 사실 그 AUM을 늘리다 보니까 회사의 가치 증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AUM을 늘리는 게 조합 자산을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사에 무슨 가치를 줄까, 무슨 고민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세콰이어 같은 경우에 발굴한다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요, 발굴한단 말을 아주 종종 잘 씁니다. 그럼 발굴하라고 뭘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줄을 쫙 서 있습니다. 1년에 한 만 개 회사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럼 만 개 회사 중에서 VC 역할은 잘 고르는 거죠. 왜 그러면 거기에 줄을 쓰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조금 낮은 밸류로 받더라도 거기서 받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더 많은 가치를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은 대표님께서 돈을 모으셔가지고 심사위원에게, 야, 내가 돈 갖다 줬는데 너 네 일 제대로 못하고 왜 D를 찾아오지 못하는 거야? 야, A라는 회사는 가서 투자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런 식으로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LP 쪽만 바라보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없습니다. VC들의. VC들의 한 상당수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고요. 특히 탑 경영진의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뭐가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는 정책의 변화는 먼저 읽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러한 그 문제들이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떤 결과를 오냐면 한국에 그래서 베스트 우리가 하는 VC가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글로벌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이게 계속되면 한국의 벤처 캐피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뭐 벤처 캐피탈 그 우리 센터장님께서 벤처 캐피탈의 변화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오늘 브라이언 양이 왔는데요. 그 DT가 한국에도 이제 들어와서 중국의 벤처 캐피탈이 처음으로 한국에 진출을 해서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하기를 시작했다는 게 올해 또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한국, 누가 쓰냐? 한국이 중국에 가서 투자를 꽤 해왔거든요. 사실 여러 회사들이 해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있는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기로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대표적으로 로컬 베스트 프랙티스에 문제 있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벤처 캐피탈 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려면 또는 뭐 파트너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임원 좀 올라가면 야, 너 투자 그만해. 너 투자한다고 회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VC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점점 멈추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LP에게 자주 가라는 얘기죠. LP를 만나서 정보도 미리 듣고 펀드 잘 만들 수 있게, 펀딩이 문제지. 네가 이런 일 하면 나 앞으로 커리어 못 만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투자 심사만 잘하면 벤처 캐피탈이 될 수 없다. 이게 사실 저희 VC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사실은 어떤 마인드셋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더스트리 이해를 하고 어떤 가치를 줄까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딜을 따라내는데 그 좋은 딜이 뭐냐면 프리 IPO 이런 걸 잘하는 게 좋은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그래서 돈만 벌어주면 좋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알려지는 것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중에 예를 들면요. 프리 IPO 왜 프리 IPO들이 가장 좋은 딜인가요? 잘 성장하는 회사가 좋은 딜이 아니고 잘 보시면 그 IPO를 하는 그 IPO 시장의 그 기준이 매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 바이오 회사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올려준다. 사실 그게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ICT 회사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졌거든요. 예, 뭐 기술만 보고 상장시켜줄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착 멈췄다가 다시 그게 되니까 갑자기 그냥 뭐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물 끌듯이 막 지금 이제 투자도 받고 있고 막 이제 화랑입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이 그 굉장히 큰 베니핏을 받는데요. 이러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일관되게 우리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정책이 자꾸 바뀌고. 이거 다음 정권에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떠냐면 바이오에 투자했는데 다음 정권에 이거 혹시 정권이나 또 다음에 곧 없어지면 예. 네. 안 되니까 빨리 IPO를 시켜야 되는 빨리 투자하고 IPO를 해야 되는 이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다고밖에 말하고 뭐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VC가 뭐냐면 LP의 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가 저건 이거 저의 제가 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총 노릇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회사의 이사예요. 투자하는 회사의 이사입니다. 투자 이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건 안 돼. 왜요? 이거는 우리 LP의 모 LP께서 전체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한 번도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LP가 뭐라고 정해진 거면 예. 틀린 건데도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LP의 의견을 전달자지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듣고 가서 바꿔볼게요. 뭔가 개선해볼게요. 회사를 위해서 도전해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국의 VC 이런 거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거꾸로 알토스에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리모에 3억을 회사가 망했는데 펀드가 회사 망했는데 잘 정리하라고 3억 원을 펀드에서 내줬습니다. 이런 거 하면 저 잡혀갑니다. 한국에서. 예. 왜 알토스는 할 수 있고 저는 할 수 없나요? 예, 알토스는 한국의 그런 LP들의 돈을 받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첫 번째는 VC의 책임이고 두 번째는 약간의 제가 보기엔 정책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의 방향에서도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정책 논리나 정책 논리로 그 시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돈들이 정책을 먼저 알고 그 정책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책의 문제가 뭐냐면 잘하는 시장에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가리는 것보다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더 쉽거든요. 예, 그런 트랙 레코드가 반영하지 않고 예, 좀 더 페이브한 사람에게만 그런 걸 줄 수 있는 뭔가를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캡스톤이 그래서 뭐 수익률이 좋으냐? 저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바라보는 그 이 한국에 있는 VC들의 이러한 프랙티스 가지고는 그래서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는 경쟁하기 어렵다. 이거를 바꾸고 이거를 개선하고 그리고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한국의 VC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여기 계신 VC들이 예, 남다른 노력 예, 시장에 조금 나쁜 소리를 듣더라도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를 예,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해놓고요. 예, 우리 심사역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회사 차라리 망하는 게 편하겠다. 예, 종종 있는 일입니다. 왜요? 회사가 자꾸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막 골치 아픈 문제를 하고 나니까 관리의 편리를 위해서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하거든요. VC가 절대로, 예,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우리가 너무나, 아무튼, 막 물들어서, 모에 물들어서 그렇지만, 물들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VC의 또 문제는 예, 너무 은행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과 뭐가 다른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서 돈을 잘 빼고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푸시하고 회사를 그 뭐라도 먼저 건져오는 놈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예, 말씀드릴 거는 어떤 가치를 줄까 투자하는 세계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진정성을 인정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 건강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건강하고요. 여기 나오신 오늘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건강하게 투자하시고 활동하시면 한국의 경제의 미래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